김해시청 축구단과 FC 목포의 맞대결 김해운동장에서 전해드리겠습니다. 부터 살펴드리겠습니다. 윤성효 감독이 이끌고 있고요. 김민준 골키퍼 오늘 선발 골문을 지키겠습니다. 조영진, 홍승현, 김동건, 오창권이 포백 라인을 구성하겠고요. 정현호 감독의 FC 목포 선발 라인업입니다. 전규진 골키퍼, 박선용, 김성진, 김준섭, 김동욱, 박재성, 김도윤, 하재현, 최우백, 김유성, 주영재 선수가 먼저 정현호 감독의 부름을 받았습니다. 자, 김민준 입에 물었습니다. 2022 K3 리그 19라운드 경기 전반전 시작했습니다. 화면 왼쪽을 시즌 초 백포를 한참 활용하고 박기동 선수를 수비 포메이션으로 돌리면서 자 지금은 박스 안쪽에서 오른발! 양팀의 첫 번째 슈팅 김해시청이 먼저 기록합니다. 지금은 김정훈 선수가 가운데로 빠져들어가면서 수비 3명 사이에서 넘어지면서 오른발을 한번 갖다 대봤습니다. 홍승현이 올라와 있습니다. 홍승현 오른쪽에 동료를 받습니다. 김정훈 오른발 깔아줬습니다. 박스 안쪽에서 돌아서면서 오른발 막아냈습니다. 다시 한번 이 공도 벗어납니다. 신입생 정민우 선수의 박스 안쪽 움직임. 자 김정훈 선수가 땅볼로 깔아줬던 볼을 정민우 선수가 가다듬고 오른발 슈팅을 가져갔습니다. 그 다음 이어서 막고 지금 박스 안쪽에서 장백규 반대편의 동료를 받습니다. 왼발로 깔아줍니다. 골! 신입생 정민우의 데뷔골이 터집니다. 스코어 1-0 전반 9분 만에 앞서 나가는 김해시청. 자, 왼발로 준비합니다. 이번 시즌 또 날카로운 왼발을 보여줬던 김준섭 선수인데요. 프리킥 왼발로 가마주 갑니다. 헤더 자 뒤쪽에서 왼발 슈팅까지. 그러나 핸드볼 반칙이 선언됐습니다. 일단 골망을 흔드는 데까지는 성공했던 FC 목포. 그러나 그 전에 핸드볼 반칙이 선언됐습니다. 펀칭 세컨볼로 나오는 과정에서 이면서 압박 벗어나오려고 했습니다만 다시 한번 장백규 가운데로 깔아줬습니다. 정민우 공간 났습니다. 뒤쪽에서 오른발 떴습니다. 김은선의 오른발 슈팅. 한일 스피드를 살립니다. 왼쪽 측면에서 꺾어줍니다. 다시 한번 돌아서면서 오른발 꺾어줬습니다. 반대편. 돌아서는 과정에서 역동적에 걸리고 말았습니다. 지금은 김유성 선수가 들어오는 반대편의 동료 하재현 선수 쪽을 바라봐 김의 코너킥 가운데로 감겨져 들어옵니다. 반대편 헤더 넘어갔고요. 다시 한번 헤더 맞지 않았습니다. 김은선 그리고 박재성이 걷어냅니다. 자 이렇게 양팀의 전반전 경기가 마무리됐습니다. 2022 K3 리그 19라운드 경기 김해시청 축구단과 FC 목포의 전반전 신입생 정민우 선수의 전반 10분 선제골이 터졌습니다. 그리고 백3를 좋은 득점력을 보여주면서 득점력의 기복이 없어졌다라는 또 좋은 신호를 받았었는데 오늘 경기 아직까지 득점이 없습니다. 주심의 뒷발로 내줬고 뒷공간 바라보는데요. 오창권 자 끌어냈습니다. 박스 안쪽에서 오른발 골! 하재현 리그 네 번째 골을 기록합니다. 한순간에 균형을 맞추는 FC 목포. 스코어 1-1 동점이 됩니다. 때까지 연결시켜줬습니다. 김동욱 올라갑니다. 수비 뒷공간 패스 연결이 됐습니다. 오른발 벗어납니다. 내친 김에 역전까지 노려봤던 하재현. 자 김동욱의 뒷공간 패스 하재현의 오른발. 골문을 살 선수가 공을 집어듭니다. 원터치로 돌려놨고 김은선 공간 났습니다. 오른발 막아냈습니다. 그리고 와 마르코. 네 주환성 벗겨내고 들어갑니다. 오른쪽 가운데 심투 패스 이어졌어요. 마르코 벗어납니다.
마르코의 강력한 오른발 슛 골대 왼쪽으로 벗어납니다. 주한성의 사이 공간 패스가 절묘하게 빠져들어갔고 마르코의 오른발 슈팅이 살짝 빗나갔습니다. 하용주 이어서 봤습니다. 주한성 올라갑니다. 오른쪽에 동료를 봅니다. 올라와 있는데요. 크로스 반대편 마르코 막아냈습니다. 다시 한번 세 번째 골 주한성이 만들어냅니다. 스코어 3대1 김해가 오히려 더 살아납니다. 마르코의 헤더 그리고 따라 들어오면서 주한성의 마무리. 후의 헤더 돌아서는데요. 김원민 3명 사이 크로스 올려줬습니다. 가운데 아직 공살했습니다. 왼발 막아냅니다. 다시 한번 오른발 듭니다. 목포의 이 기회가 골까지 연결되지 않습니다. 자, 김원민이 돌아서면서 절묘하게 돌려놔줬고 하재현의 왼발 슈팅 그리고 이어지는 재차 슈팅까지 K3 리그 19라운드 경기 김해시청 축구단과 FC 목포의 맞대결 두 팀 모두 2연패를 끊어내는 절실한 목표가 있었던 이번 경기